너 주경민이한테 뭐라고 쏘삭거렸어? 뭐라고 쏘삭거렸길래 파혼을 하지? 파혼이요? 그래, 파혼! 너 때문에 파혼했어! 아, 저 때문이라뇨? 제가 뭘 어쨌길래요? 너랑 장성태랑 내 딸 험담하고 다녔지? 주경민이한테 만나지 말라고 그랬니?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야? 대답할 가치도 없네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은 그냥 가세요. 그럼 왜 파혼을 하자는데? 그 사람이 어린애예요?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너 아직도 주경민이한테 꼬리치고 다니니? 꼬리를 치다니요? 말 함부로 하실래요? 주경민이 차 타고 다녔다며! 그 일로 수경이랑 싸우게 만들었다며! 그때부터 주경민이 이상해졌다더라. 네가 끼어드는 바람에! 또 시작이에요? 또? 안 되면은 다 내 탓인가요? 그런 소리 지겹지도 않으세요? 네가 뭔데 우리 사이 차를 타고 다녀? 유부녀가 그렇게 꼬리치고 다녀도 되는 거야? 질부! 도저히 들어주기 힘드네! 꼬리를 쳤다느니 쏘삭거렸다느니 그런 말 같지도 않으면 하지도 마! 내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아나? 무슨 일이에요? 여보, 주경민 부사장이 파혼하자고 했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도통 뭐가 뭔지 난 오히려 두 사람이 더 끈끈해진 줄 알았는데. 주경민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그런데 질부는 와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네요. 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나저나 부사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정말요? 잘됐다. 역시 부회장님. 왜들 그렇게 좋아해? 남의 혼사 깨졌대는데? 부사장님이 아까웠잖아요. 김지경 씨 얼마나 싸가지였는데요. 김 차장님이? 아니야, 얼마나 예쁘고 착하신데. 분명히 부회장님이 차인 걸 거야. 그게 아니라 저한테 갑질하다가 들켜서 헤어진 거죠. 혼색이 들통나니까. 맞아, 그때 완전 제대로 걸렸죠. 아니라니까. 거 남의 연애사에 그만 신경 끄고 일들이나 하자고. 야, 전우리, 너네 집 아직도 세탁소 하지? 자, 이거 좀 빨아와라. 싫거든요. 왜 나가씨 방석을 나보고 빨래요? 직접 빠세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좀 있으면 내가 이사 가서 못 빤다고. 예전에도 저 좀 기분 나빴거든요. 왜 맨날 저한테 방석을 빨아오래요? 계약직 사원이 부장 방석 빨아주는 사람이에요? 야, 니네 집 세탁소 하잖아. 부장 방석 빨아오는 게 뭐가 어때서. 막내 계약직 사원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요? 그럼 이것도 좀 빨아오시죠, 우리 막둥이가. 제 것도요, 막둥이. 내 것도 빨아와요, 막둥이가. 깨끗하게 빨아오세요. 썩어버린다. 네? 혼사가 깨졌다고요? 아니,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우리 수경이 말한 조건이 어딨다고. 조건이 무슨 상관이에요.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지. 그러니까 주경민 부사장은 수경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네. 마음에 안 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 수경이 어디 어때서? 얼굴 이쁘지? 착하지? 머리 좋지? 착하진 않죠, 솔직히.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하나? 아, 나가! 뭐라고요? 보먹어 먹어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알았어요. 그럼 용의 보모는 안 하고 동우 보모만 할게요. 동우 보모는 동우 엄마가 시켜주는 거니까 언니가 나가라 말할 자격이 없죠? 자, 이제 용의는 언니가 보세요. 아이고, 후련하네. 그동안 용의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염순아? 염순아!
대표님, 검찰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경민 부회장이 참고인 진술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대표님이 개입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검사가 열받았답니다. 이번에 대열을 낚아서 승진하려고 했는데 주경민 부회장 때문에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혈안이 돼서 털었던 거더라고요. 검사가 지금 아주 잔뜩 성질이 나 있답니다. 아, 역시 부회장님이시네요. 그 친구 참 그래놓고 파혼한 거로구만. 고민 많았겠어요. 그럼 이제 파라벤만 잘 수습하면 되겠군요. 파라벤도 지금 검찰에선 대표님이 시켰다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표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제보자 측에서 꾸민 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뭐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못하면 무혐의나 기소의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경민 부회장이 저를 좀 보자고 하네요. 아, 앉으시죠. 예. 소식 들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요. 어려운 결정이 있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있는 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원한이 있다고 해서 거짓을 말할 순 없죠. 고맙습니다. 대표님을 살리셨습니다. 오시라고 한 건 그것 때문은 아니고 임 실장님을 해고 조치한 일에 대해서 위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입장에선 멜사 인수 과정의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자를 문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비록 멜사가 루루에 매각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장 대표님의 헌신과 임 실장님의 조력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멜사가 걸레 조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 대표가 중간에서 애도 많이 썼지만 임 실장님께서 양 회장님 곁에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원을 올려주셨었죠. 두 분 덕에 멜사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한 채 살아남은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까진 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왕 총대를 매신 거니 잠시만 쉬고 계세요. 조금만 조용해지면 다시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좀 어떠셔? 아직. 수경이 파혼한 거 알고 있지? 네. 집이 아주 초상집이야. 그래서 나왔어, 가시방석이라. 아, 동우가 할아버지 걱정 많이 해. 와보고 싶대. 네, 한번 데리고 와야죠. 장 대표가 마음고생이 많네. 아니, 얼른 일어나셔야 아버님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을 텐데. 꼭 일어나실 거야. 장 대표님 아버님이시잖아. 쓰이실 거야. 예. 기운내. 저, 장 대표님. 주경민 부회장 만나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던가요? 원한이 있을 법도 한데 참 좋은 사람이네요. 임 실장님에게도 그렇게 마음 써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 어떻게 보면 파혼은 예정된 순순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잖아요. 이거 드실래요? 아유, 저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요? 둘이 먹는 거잖아요. 에휴, 나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저랑 나눠 드시죠. 그거 잘 쪼개셔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어휴. 아, 어렵네. 여기 더 큰 쪽으로 드세요. 아니에요. 큰 거 염순 씨 드셔야죠. 어머나. 큰 거 저한테 양보하시는 거예요? 아유, 멋쟁이.
문자 좀 자주 주시고 그러세요. 예? 어머, 제 문자 기다리셨어요? 그럼요. 예, 알았어요. 자주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 새하늘이 열리질 않았잖아. 그래, 새하늘이 열리면 네 뒤로 보상해 준다니까. 창석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이 친구야. 왜 그래요? 나 놀랐잖아요. 여기서 뭐 하시던 거예요? 저기 접대 고마웠어요. 네? 스타킹 사주신 거. 아, 뭘요. 위기에 처한 미녀를 모른 척할 수가 없지 말입니다. 저 외모가 정말 예술이시네요. 그리고 싶을 정도로. 네? 어머, 그림을 그리실 줄 아세요? 네, 그림 좀 그립니다. 제가 원래 웹툰 작가였거든요. 정말요? 어머, 어떤 작품 그리셨는데요? 뭐 이것저것. 그리 유명한 건 아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무슨 비서가. 근데 어쩌다 비서가 되신 건데요? 아, 우리 상무님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요. 혹시 집안끼리 무슨...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동고동락이랄까 뭐 그런 거지 말입니다. 아, 그럼 한번 그려보실래요? 지금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뭘 그리지? 대박!